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렛츠하.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짜잔 레오입니다. 9.30 9월 30일 히어로랜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로트가 생겼습니다. 이 가을 로트는 말이죠. 로그인 시 1일 보상, 즉시 수령 가능. 30분 이상 접속 시 추가 보상 지급을 합니다. 하루 딱 로그인하면 이 밑에 거를 먼저 주고, 30분이 지나면은 요거를 줍니다. 내일도 행운 코인 5개 먼저 받고, 30분이 지나면은 하늘 행운 코인 또 5개를 또 주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화염용이 나왔네요. 자, 화염용,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 속에서 태어난 것은 정막에서 나타나고 정막으로 돌아갈 운명이다. 다음은 상점입니다. 권투 선수 패키지. 권투 선수 바로 구매. 가을 패키지. 요거 때문에 에픽 만들려면은 요게 필요하거든요. 바로 구매. 전투 보급 패키지. 이거 600다이아예요. 부활석이 25개입니다. 와, 부활석 싸게 살수 있는 코롱귀에 바로 구매. 자, 입장권 패키지도 바로 구매. 권투 소녀, 권투 선수. 자, 패키지가 이렇게 돼서 맥스로 가득 찼습니다. 권투 선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권투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투 소녀가 있어요. 권투 소녀로 전직을 하고, 특성, 아직 특성은 아직 안 나왔네요. 아웃 펀치가 있습니다. 패시브 크리티컬을 발동할 수 없으나 크리율 최대 100%와 크리티컬 데미지는 HP 최대치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는 크리티컬을 못 때리는 대신에 크리율 터지는 걸 데미지는 HP 최대치로 전환이 된다. 이동 스킬 발동 후 다음 근거리 일반 공격 시 자신의 HP 최대치의 5%만큼 추가 데미지를 입히며 자신의 HP를 최대치의 5%만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줏키 같은 거쓴 다음에 가까이 붙어서 일반 공격 시, 그러면은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영혼의 칼. 영혼의 칼을 딱 쓰면은 공격 시 자신의 HP 최대 5%만큼 추가 데미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HP도 회복시킨다. 오, 완전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넉다운 됐을 때, 딱 궁률 키면은 따다닥 따. 액티브 일정 거리를 회피하며 패시브 스킬을 통해 획득하는 HP 최대치가 두 배로 됩니다. 3초간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스킬을 쓰게 되면은 HP 최대치가 두 배가 된다. 15초 내에 다음 근거리 일반 공격 시 펀치를 날리고, 오, 15초 내, 15초 내. 펀치를 날리고 데미지 1326점을 입히며 0.5초간 기절시킵니다. HP 최대치가 2만, 3만 도달 시 추가 효과가 획득한다고 합니다. 3번 축적 가능. 적군 척시 시 3번 회복. 그러니까는 이게 3번까지 축적이 돼. 오! 이게 스킬이 3번까지 축적이 되고, 막 죽이면서 날아다니면은 3번까지, 오, 이거 진짜 권투 선수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번 녹아웃 펀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오! 오! 멋있는데? 자, 막님이 도와주시기로 했거든요.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F를 쓰고. 피가, 지금 샷갑을 안 입었는데도 피가 이렇게 찹니다. 오.
왔다 갔다가 왔다 갔다가 때리고 오! 오 펀치가 나가네. 와 근데 이게 F가 빨리빨리 차는데? 오! 아 요거 콤보 잘 쓰게 되면은 꽤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좀 단단하게 꼈습니다. 단단하게 꼈고 태연님한테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 날리고 오 오 요거 뭐야 오 정신 없는데요? 오 권투 선수처럼 진짜 아 이거 뭐야 랩 잽 라이트 잽 오 아 태연님 감사합니다. 오 재미있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신선합니다. 예 오메 호메 통합 서버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못 들어갑니다. 금토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금토일. 아하 어머나 어머나 천공의 성. 자 보호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레벨 150 갈등은 그리고 아 두 개 다 자, 두 개 다 고정 레벨 150이고요. 들어가면 150으로 바뀐다는 건가? 사망 시 장비와 손실 안 되죠. 예, 보호는 안 되고. 근데 갈등 같은 경우에는 아, 지도 수익이 보호 모드보다 많대. 그러니까 아이템이 뭐 잘 떨어진다. 그리고 사망 시 랜덤 무기 한 개가 파괴되고 장비 두 개가 드랍됩니다. 사망 시 현 지도에서 부활됩니다. 역대 치어 조건 악마면 들어갈 수 있다. 이 천공의 성이 나오면서 신비상인에서도 요게 팝니다. 오 한정 콘텐츠 천공의 성에서 산출되면 신비상인과 아이템 교환 가능. 이걸로 황급벼락 반지 고드름상의 마그마 보추 위병의 화살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스 서리의 영지 3 찍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씨 야 뭐 얼음으로 뭐 도배를 해서 우와 뭐야 나 고목셋 바로 터졌어. 어 이걸로 괜찮은데 도망가기. 아 이런게 움직이는구나. 오호 우와 이게 뭐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 달아. 다음에 길드원들과 시청자분들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 신용을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핑크 색깔 신용 파랑 색깔 신용 아니, 핑크는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파랑색으로 염색하도록 할게요. 탈것 염색 염색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탈것 스킨 신용 바다군요. 바다 전환해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아 요렇게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바 뭐야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혹시 왕 스킵한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영상도 꼭 다 보고 가 레바.